이번 시간은 페이지 96페이지. 자, 그 콘크리트 성질 파트 봅니다. 자, 콘크리트의 성질 개념상. 자, 먼저 블리딩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리딩. 자, 블리딩은 의학적 용어로는 출혈이죠.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 출혈은 물이죠. 그래서 자, 이 수분 상승 현상 이렇게 보면 되죠. 수분 상승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블리딩 현상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됩니다. 이제 콘크리트를 이제 타설을 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 이제 이것이 이제 묽은 비빔이 되다 보니까 묵은 것들이 밑으로 깔아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나 모르타르나 뭐 이제 그라우트 여기에서 무거운 놈들이 골칭강 깔아앉고요. 이제 심하면 재료 분리가 생기는 거예요. 심하게 되면 블리딩이 심하면 재료 분리도 생기면서 이때 표면으로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표면으로 끌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때 물하고 미세물질들이, 백세, 미세한 물질들이, 표면으로 상승하는 거예요. 표면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블리딩이라고 해요. 블리딩이라고 칭합니다. 자, 그러면 블리딩의 원인은 과다한 물의 사용이에요. 물을 많이 사용하는 게 주된 원인이에요. 과다한 물의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하면, 물 결합제비나 물 시냄트비가 지나치게 크다는 거죠. 이 클 때 생겨요. 지나치게 클 때 생기는 거야. 그럼 단위 수량이 많을 때 생기는 거예요. 단위 수량이 많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럼프 값이 지나치게 클 때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자, 유해 물질, 부적합한 골재 사용을 유해 물질이, 자, 함유된, 포함된, 골재를 사용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 진흙을, 묻고 있다든지 이런 형태. 그리고, 자, 시멘트의 분말도가 작은 걸 썼을 때, 적은 거. 그래서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거. 시멘트의 분말도가 작다는 것은 시멘트 입자가 크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 블리딩이 생깁니다. 그럼 이제 이 블리딩에서 수가 증발이 되고 나서 여기 백색의 미세 물질이 여기 백색의 이물질이 생기는데 미세물질 백색의 이물질 이것이 이번에 레이턴스가 되는 거예요. 레이턴스. 그래서 이제 블리딩이 많이 생기면 레이턴스는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레이턴스 때문에 나중에 콘크리트 이어지기 시 접착 강도 부착 강도 저하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리퍼. 자, 크리퍼는 장기 변형입니다. 장기 변형. 그래서 크리퍼 개념은, 자, 콘크리트 일정한 하중을 계속 존재하면 하중의 증가 없이도 변형이 계속 증대되는 현상을 크리퍼, 장기 변형, 소성 변형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크리퍼의 개념은 여러분들 뭐 책꽂이나 다른 데서도 크리퍼는 생깁니다. 그래서 책꽂이에 책을 하나만 꽂아놓으면 처짐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 책꽂이에 책을 전집을 다 꽂아놓은. 그런데 분명히 더 이상 책을 더 꽂아지는 않았는데요. 오랜 세월이 지나면 책꽂이가 축 처져 있죠. 이것이 바로 크리프예요. 장기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명심하실 거는 일정한 하중을 계속 가야 됩니다. 가했을 때 하중의 증거 없이도 변형이 계속 증대되는 현상을 우리가 크리프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크리프를 줄이기 위해서 자 지하 보통 어떨 때 크리퍼가 커지냐? 크리퍼의 증가는 이럴 때 크리퍼가 커집니다. 지하식 하중을 가는 시기가 지하시기가 빠를수록 크리퍼가 증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충분한 강도가 나온 상태에서 하중을 가야 되는데 너무 빠르게 하중을 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프는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강도가 적을수록 강도가 적을수록 그리프는 증가돼요. 콘크리트 강도가 충분히 나온 다음에 가야 되는데 강도. 그래서 이제 강도가 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물 시멘트 비는 클수록이 물 시멘트 비 값지는 클 때 그리프가 증가가 됩니다. 물 시멘트가 클 때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대기의 습도 습도 개념은 낮을수록 습도가 낮게 되면 건조 잉여 수분이 증발돼야 되죠. 이제 습기 뺏기는 게 내가 수화 반응에 의해서 강도가 생겨야 되는데 자, 이 습도가 낮아지면 건조 수축이 빠르죠. 건조 수축이 빠르게 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전체의 그리프는 증가됩니다. 그리고 양생이 보양 또는 양생이라고 했죠. 콘크리트의 자, 양생 또는 보양 좋으면 그리프는 줄어들죠. 그래서 양생이 나쁠수록 그냥 여러분들 콘크리트 탓을 하고 나서 그냥 이제 대기 중에 태양빛에 그냥 노출시켰어요. 그러면 커지는 거예요. 어쩌면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제아 응력이 커, 제아 하중이 크다는 거죠. 제아 하중이 클수록 그럼 하중이 커지면 내부에 생기는 힘은 응력이죠. 그래서 작용된 힘은 하중이고 내부에 생기는 힘은 응력이죠. 그래서 제하하중 또는 제하응력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응력이란 것은 부재 내부에 생기는 힘이 응력이에요.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면이 적을수록 그 콘크리트 단면 지수가 적을수록 그리프는 커집니다. 장기 변형은 커지게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온도가 높을수록 온도가 높으면 수분 증발이 빠르죠. 그래서 건조 그리프는 증가가 됩니다. 온도하고 습도는 반대로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위 시멘트량이 많을수록 그리프는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단위 시멘트량이 많을수록 그리프는 증가됩니다. 그래서 뭐 종합 문제 아마 지문 정도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이겁니다.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를 좋아해서 빨리 하다 보니까 제아 시기가 빠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대신에 이제 그리프를 줄이기 위해서 압축 철근을 때려 넣고 있는 거예요. 보통 철근이 인장력을 부담하고 콘크리트가 압축력을 부담하고 설계한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압축 철근을 넣어주는 이유가 그리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제 건조 수축. 자, 건조 수축은 잉여 수분의 증발로 생기는 거예요. 건조 수축은 잉여 수분. 그럼 콘크리트에 탓을 할 때 물을 많이 넣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거죠. 자, 수화작용, 수화반응에 필요한 물만 넣어주면요. 비벼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비빔도 해야 되고 콘크리트 타설 시 유동성도 확보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물을 많이 때려 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 건조수축 잉여수분의 증발로 발생하는 것이 건조수축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여러분들 건조는 언제 잘 되냐 얘기하면 되죠. 그러면 물의 양이 많은 물 시멘트 비하고 관련돼서 자, 물 시멘트 비가 많아지면 건조 수축.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비례 관계에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아지면 건조 수축 커지고 적어지면 건조 수축 주는 거죠. 그래서 비례 관계에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단위 시멘트량하고
건조 수축도 비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비례 관계야. 건조 시멘트에 많아지면 건조 수축 커집니다. 시멘트량이 줄면 건조 수축 주는 거예요. 자,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이거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보시면 자, 습도하고 자, 습도하고 건조 수축은 반비례예요. 그건 이거는 반비례입니다. 반비례. 그러면 습도가 높으면 건조 수축은 안 생기죠. 줄어들죠. 반대로 습도가 낮으면 건조 수축은 잘 되죠. 그래서 반비례입니다. 그리고 온도. 온도하고 건조 수축은 비례 관계가 됩니다. 이것은 비례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건조 수축은 증가하죠. 온도가 낮으면 건조 수축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양생하고 양생보양을 양생보양을 잘할수록 건조 반대죠. 반비례죠. 보양하고는. 그래서 양생하고 건조수축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양생보양을 잘하면 건조수축은 줍니다. 반대로 양성이 나쁘면요. 건조수축은 커지는 거예요. 자, 기억을 해 두시고, 기본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잉여수분의 증발로 생기니까, 그러면 풍속이 강하면 건조수축은 증가할 수밖에 없죠. 풍속하고는 비례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모르타라, 이제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 페이스트하고, 그 다음에, 모르타르하고 모르타르 콘크리트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리 갈수록 저것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우리 반대네. 이렇게 갈수록 건조 수축은 이리 갈수록 커져요. 쉽게 골재가 많아지면 건조 수축은 줄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시멘트 모래 자갈이었죠. 자가 큰 게 들어가면 건조 수축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리 갈수록 시멘트 페이스트 풀일수록 건조 수축은 증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두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시멘트도 응결 경화가 빨리 반응이 일어난 것이 시멘트일수록 건조 수축은 증가됩니다. 그럼 여기서 조광 포틀랜드 시멘트하고 중용률 포틀랜드 시멘트는 얘가 빠르죠. 조광이 중용률보다 빠릅니다. 중용률은 느리죠. 건조 수축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두도록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98페이지 균열의 종류와 형태에 대해서 해놨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균열의 종류와 형태를 갖다가 자 보시면 균열의 종류와 형태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균열은 먼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제 경화 전에 생기는 것이 있고 경화하면서 발생이 되는 것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해두실 때 균열에 의해서 경화 전 그러면 경화가 되기 전에 균열이 생기는 것이 자, 이거죠. 소성 수축 균열, 플라스틱 균열이에요. 네? 소성 수축 균열이 생겨요. 자, 소성 수축 균열은, 급격한 증발로 발생하는 게, 이것은, 급격한 증발로, 발생하는 균열이 소성 수축 균열이에요.
소성수축균열. 그래서 이 소성수축균열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 온도가 높을수록 커진, 마찬가지, 온도가 높을수록 보통 소성수축균 잘 발생해요. 그리고 온도, 그리고 풍속이 강할수록, 풍속이 클 때 소성수축균열은 잘 발생합니다. 그리고 치마균열. 자, 이 치마균열은 주된 원인은, 치마균열은 일반적으로 자중입니다. 자중에 의해서 안밀로 생기는 거죠. 안밀로 표면에서 이제 보나 슬래브의 바닥 표면에 치마균열이 생겨. 이게 주된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그 부지를 받치는 밑에 동발이 샤포트가 침하되거나 이동되는 이런 문제로 생기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치마균열을 갖다가 방지나 저감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주셔야 되냐.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방지나 이제 저감하기 위해서 첫째적으로 수직 수평을 분리 탓을 하는 거죠. 콘크리트 탓을 할 때 수직 부재하고 수평 부재를 분리 탓을 하는 거예요. 분리 탓을. 그래서 아까 했죠? 수직 부재 기둥이나 벽에 콘크리트 탓을 하고 충분히 침하가 된 상태에서 수평 부재인 보나 슬랩의 콘크리트 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밀실한 콘크리트는 이제 진동 다짐을 해서 밀실한 콘크리트 제작해 주면 돼요. 밀실한 콘크리트 이제 제작을 해주면 치마 균열이 줄어드는 겁니다. 제작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철근은 우리가 직경이 우리가 가는 철근이죠. 가는 철근을 사용해 주는 거예요. 가는 철근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줄일 수 있는, 굵은 철근을 쓰면 치마 균열은 더 잘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죠. 동발이 이제 기둥에 치마가 없도록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집안 치마 이런 걸 방지, 이런 집안 치마 이런 것을 방지해 주면 됩니다. 집안 치마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또는 샤포트 있죠? 이런 동발이 이런 이동을 방지해 줘야 됩니다. 이동. 이런 것을 방지해 주는 것이 치마 균열 방지 대책 일환이 됩니다. 기억을 해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경화가 생기면서, 경화 후나 이렇게 이제 생기는 것이, 이제 잉여수, 저죠? 그래서 이때 이제 반응에서 내부 온도가 올라가니까 온도 균열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온도 균열. 온도 균열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온도 균열은 특히 메스 콘크리트일 때 많이 생겨요. 단면이 큰 콘크리트일 때, 메스 콘크리트일 때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내부하고 외부의 온도 차이에서 표면에 균열이 가는 거죠. 온도 균열은, 자, 내부하고 외부의 온도 차이에서 생기는 거예요. 온도 차이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는 열이 막 올라가다 보니까 팽창에 반응이 생기는, 표면이 땡기니까 온도 균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온도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 일단은 선행 냉각이 필요합니다. 선행 냉각. 그래서 이제 골재나 이런 것을 선행 냉각을 하는 거예요. 냉각을 하는데 이것은 골재나 이런 재료들을 갖다가, 골재와 같은 재료를 갖다가 냉각을 시키는 거예요. 재료를. 그러면 이제 골재나 이런 것을 얼음물이나 냉수로 온도를 낮추는 거예요. 선행 냉각이 있고요. 그리고 갈로식 냉각. 자, 갈로식 냉각은 영어로 파이프 쿨링이라고 해요. 파이프 쿨링. 그러면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 이 부재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미리 안에다가
파이퍼를 몇을 해놓고 공커에서 다섯 하는 거야. 파이퍼를 미리 묻어두는 거야. 파이퍼를 묻어두고, 파이퍼를 미리 묻어두고요. 여기에다가 냉수를 갖다, 그런 분이니까 냉수를 넣어서 온도를 낮추는 거야. 냉수를 갖다가 넣어가지고, 온도를 낮추는 거야. 내부 온도가 크니까 생기니까,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온도 균열을 방지해서, 자, 이 수축 온도 철근을 배건하는 거야. 수축 온도 철근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추가로 이제 더 넣는 거예요. 그리고 시멘트적인 측면에서는, 자, 이겁니다. 중용률 포틀랜드, 중용률,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주하열이 적게 발생하는 있죠? 이런 것을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열이 적게 발생하기 위해서 저런 거 있죠? 이제 혼화재료도 수화열이 적게 발생하는 것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히 봐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온도 균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자기 스스로 수축하면서 균열이 생기는 것도 있죠. 그리고 아까 금방 봤던 건조 수축, 잉여 수분의 증발로 생기는 것이 건조 수축 균열이죠. 그래서 경화되면서 일어난다. 근데 이제 건조 수축 균열은 일반적으로 지하층보다는 옥상층에서 건조 수축 균열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건물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자, 공, 이제 구두. 이제 사용을 할 때, 건물을 사용하면서 지하 하중을 가죠. 지하를 갑니다. 여러분들이 막 집에다가 막 장롱도 때려놓고, 침대도 넣고, 사람도 들어가고 지하를 하죠. 지하를 하다 보니까 힘에 의해서 생기죠. 그래서, 이래서 이제 수직 부재하고 수평 부재, 기둥이나 보행면은 부재가 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하중을 가다 보니까 하중을 지하를 가다 보니까 그 힘에 의해서 균열이 생기는데 이때 여기에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균열이 가게 되는데 이 균열을 우리가 전단 균열이라 해. 그래서 전단 균열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전단 균열. 그럼 이 전단 균열은, 빗방향으로 생기는 게, 경사방향 균열을 간 게 전단 균열인데, 이것은 주된 힘은 전단력하고요, 두 가지가 합성돼서 생기는 거예요. 그 부재를 전단력하고 힘 모멘트. 자, 모멘트는 힘에다 거리 곱한 힘으로서, 힘 모멘트, 휘어지는, 휘는 힘이죠. 그래서 두 가지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둘 거 이것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전단 균열을 방지해서 전단 보강근을 사용해 주는 거예요. 전단 보강근을 뭐 전단 철근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전단 철근 이걸로 보강을 해주시면 돼요. 대표적인 것이 스트럽이 대표적이 되겠네. 스트럽 늦건이 대표적이 됩니다. 이것이 전단 균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중앙부 하부에 수직으로 밑에 균열이 가요. 이 균열을 힘 균열이라고 칭합니다. 중앙부의 중앙부 하부에 힘 균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힘 균열은, 자, 생긴 것은 보의 중앙부 하부의 측면에 수직으로 균열을 가는 것이 힘 균열입니다. 그러면 힘 균열은 힘 모멘트에서 생기는 거예요. 힘 모멘트에서 우리가 힘 균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자 주인장 철근 아니면 이것을 줄여서 주철근 또는 더 줄이면 주근이다. 뭐 또는 축방향 철근 쓰는 분도 있죠. 그래서 이제 주철근 양을 증가해 주면 돼요. 이 부족하기 때문에 균열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균열이 가게 됩니다. 기억을 해도 이것이 흰균열 개념이 때문에 치아를 함으로써 이런 균열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사하면서 A제를 너무 많이 때려넣게 되면 일정 시간에 흐르면 부착력 부족으로 부착균열이 생길 수 있죠. 아니면 공급 중상에서 부착력이 떨어질 수 있죠. 그 측면을 봐두시고, 그리고 나서 너무 오랫동안 사용해서 건물의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바로 중성화죠. 중성화. 이 탄산화에서 균열이, 중성화에 의해서 생기는 균열. 이것이 노화로 인해서 발생이 된다. 노화. 그러면 중성화는 이야기죠. 탄산가스의 침투로 콘크리트의 강 알칼리성을 상실하면서 약 알칼리가 돼요. 그럼 약 알칼리가 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콘크리트가 이제 철근의 녹슬는 걸 방지할 수 없죠. 그러면 철근이 녹슬어요. 그럼 이제 부식이 되면 최적 팽창이 2.5배만큼 최적 팽창이 생긴다. 그래서 콘크리트 균열이 가죠. 균열 사이로 탄산가스나 물이 침투해서 공기 중성화도 빨리 일으키면서 철근 부식되면서 부착력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부착균열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부착균열은 도중에 생길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A제를 넣는데 A제가 한쪽에 너무 분산 골고루 들어가 있는 A제가 한쪽에 너무 있죠. 그럼 철근 주변에 기포가 많으면요 부착 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제 부착균열은 부착 강도 부족으로 철근 주철근과 같은 방향성에 같이 쫄러리 가는 것이 바로 부착균열 개념이 됩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 보시면 균열 발생 원인을 해야죠. 재료 성질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위 환경, 외적 요인이 있고 시공 상태에 따라서 균열 원인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시멘트는 이상 응결이나 이상 팽창, 수화열 이런 거에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골재는 반응성 골재들, 알칼리 골재 방향, 반응성 골재나 불순물 포함됐을 때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콘크리트는 건조 수축이나 블리딩, 우리가 침하나 중성화 이런 거에서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주위 환경자 외적 온도나 습도의 격경은 변화에서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결 융해의 반복에서 균열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부재 양면의 온습도 차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도 균열이 생기는 거죠. 습도 차이에서, 그래서 온도 차이에서, 그리고 내부 철근의 부식으로 생길 수 있다. 그럼 부식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거기 보시면 뭐 하재라든지, 그러면 하재가 발생하면요 균열 생기죠. 열을 받으면 나중에 균열이 생깁니다. 그리고 산 염류의 화학 작용으로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있죠. 그리고 시공 상태에 대해서 장시간 비밀했다. 그럼 장시간 비밀하면 재료 분리가 되죠. 그리고 장시간 진동을 줘도 재료 분리가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죠. 펌프 압송재 가수. 가수란 것은 물을 첨가하는, 더하는 것을 우리가 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간단히 보시고. 그러면 균열 방지 및 저감 대체나죠. 그러면 균열은 쉽게 이겁니다. 작은 거 말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입자 이 크기가 이 작은, 이 작은 미세한 거죠. 작은 재료의 사용량을 늘리잖아요. 이 사용량을 늘리게 되면, 이 양을 늘리게 되면요, 시공연도 좋아져요. 시공연도 좋아지지만 건조 수축도 증가해요. 그리고 균열도 증가합니다. 입자 크기가 작은 재료의 사용량을 늘리면 같이 가요. 그래서 단위 수량은 물 숫자입니까? 물. 콘크리트 1세미만일 때 사용된 물의 양이니까 물을 증가하니까 균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최대한 줄여야 돼? 감소시켜야 되고. 시멘트 입자 작죠?
시공 좋아지면 균열 증가합니다. 그래서 시멘트 양도 최대한 적게 해서 슬럼프 값도 적게 하는 거고, 쉽게 여러분의 간단히 겁니다. 이것을 크게 하면, 늘리면요, 무조건 균열은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세골제가 뭐래죠? 모래, 자, 줄이면 되죠. 그리고 입도가 큰 거 사용해주면 되죠. 그리고 콘크리트 온도는 낮춰야 돼. 아까 온도 차에서 균열이 생길 수 있겠죠? 내외부 온도 차를 최대한 적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파이프 쿨링 하는 거예요. 온도 낮추기 위해서. 내부 수화작용에서 막 생기니까 최대한 우리가 온도를 낮춰야 돼요. 파이프 쿨링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물 같은 거, 시멘트는 최대한 적게 사용하는 거야. 이거, 온도 균열 방해해서, 시멘트 량 같은 거, 그리고 물 있죠? 단위 수량, 이거 물 같은 거, 최대한 적게 넣어야 돼요. 이건 최대한 적게 넣어야 돼요. 많이 넣으면요, 반응이 막 생겨, 열이 막 생길 겁니까? 반응을 최대한 적게 해주는 거예요. 최대한 적게 넣는 거예요. 범위 내에서.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발량이 이제 많으면 문제가 되니까 최대한 줄여주도록 해두시면 된다. 그러면 균열은, 자, 우리가 뭐 다양하겠죠? 저희 치마 균열 방지부터 해서. 그러면 소성수축 균열, 이건 줄이기 위해서 온도를 낮춰야 되고, 풍속, 그럼 통풍을 차단해야 돼요. 그러면, 이 소성수축 균열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균열은 전반적으로 다 봐놓으세요. 그래서 아마 올해 시험에도 아마 다룰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잘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